러스티 캐년은 산타모니카 해변과 가까운 윌 로저스 주립공원에 있습니다. 러스티 캐년은 물이 흐르고 햇빛을 가리는 숲으로 뒤덮여 LA 도심지에서 진취적인 등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. 한 바퀴 원을 그리며 돌아 나오는 등산로는 4.6마일 거리이며 약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. 하지만 숲이 깊고 시내를 건너뛰어야 하는 곳이 있어서 많은 방문자들이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. 먼저 선셋 블루버드를 따라 윌 로저스 주립공원으로 갑니다. LA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폴로 경기장에 주차를 하고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면 인스퍼레이션 포인트로 올라가는데 거의 모든 길이 이곳으로 연결됩니다. 인스퍼레이션 포인트에서는 LA 도심지와 산타모니카 해안의 멋진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이후 백본 트레일을 따라 좀 더 오르면 철제로 된 다리를 지나고 얼마 후 우측으로 러스티 캐년으로 내려가는 길이 나옵니다.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을 약 10분 정도 내려가면 수풀이 우거진 계곡에 폐허가 된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우측으로 가면 윌 로저스 공원으로 연결됩니다. 계속해서 걷게 되면 폐허가 된 건물과 콘크리트 구조물이 나오는데 수많은 낙서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러스티 캐년 아래편에 있는 그 머피스 렌치에 와 있습니다. 이 머피스 렌치는 이제 1930년대,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나치, 그러니까 독일 나치를 이제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곳에다가 이제 자기네들의 아지트를 만들었습니다. 뭐 건물에다가 발전소, 물탱크까지 다 만들어서 여기서 또 훈련을 했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적군이 된 이제 그 독일 나치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본거지였습니다.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건물을 짓고 했는데 진주만 공격으로 인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석을 하면서 정부에서 이곳을 갖다가 셧다운 시켰다 그래요. 그 이후에 많은 이제 그 자칭 예술가들이 이곳에 모여서 이제 서로 모임도 갖고 뭐 파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건물에 온통 이제 낙서가 되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예술적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는데요. 그런 모습으로 변했습니다.
사실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게 뭐 같은 인종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잘 지내는 것도 아니고 또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또 반목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. 사람이 또 근본적으로 서로 시기 질투하고 미움을 또 갖다 보면은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또 반목하고 또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이제 미국의 근대사의 역사의 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아주 좀 흥미로운 곳이네요. 아, 여기서가 이제 돌아가는 길이 예, 갈라지는데요. 굉장히 중요합니다. 여기서 보면 이제 왼편으로 이렇게 포장도로가 되어 있는 곳은 아까 그 계단을 계속해서 내려온 것처럼 그 설리반 리치 파이어 로드로 올라가게 됩니다. 만약에 차를 이제 윌 로저스 주립공원에다가 하셨으면은 이쪽 그 러스티 캐년 이게 강줄기를 따라가야 돼요. 이쪽으로 보면 이제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가다 보면 트레일이 나옵니다. 이쪽으로 가셔야 이제 그 파킹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. 반대판 편으로 올라가면은 엉뚱한 데로 가서 고생을 좀 많이 하시게 됩니다. 가는 곳마다 이제 그 전에 예, 여기서 이제 거주했던 사람들의 집터가 지금은 이제 기초만 남았습니다만 여기 이제 기초 콘크리트하고 저기 이제 벽난로가 남아 있네요. 예. 이런 것들이 자주 보입니다. 이쪽에. 이것도 지금 보니까 뭐 거의 예술품처럼 보이긴 합니다. 아래층에는 이제 성조기 모양이고요. 중간에는 이제 각종 이제 색깔로 페인트 칠을 해놨습니다. 깊은 숲에 물길을 건너오느라 쉽지 않은 코스인데 초보 등산가들에게는 좀 무리입니다. 중요한 것은 머피 렌치에서 러스틱 시내가를 따라와야만 출발점인 폴로 경기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. LA 도심지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멋진 산행을 경험하였습니다.